자, 그 다음에 위험부담. 무슨 부담?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이런 거죠. 무슨 부담? 위험부담. 그치? 위험부담은 아까 있죠. 뭐? 어?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저 쌍무에서는 아까 채무자는 누구? 물건, 누구? 매도인. 무슨 도인? 매도인, 귀책 사유 후발적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간단하게 요거. 요 항상 채무자가 중요하다. 채무자는 누구고? 매도인이지.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배를 만들어서 인도하기로 했다. 며칠까지? 27일까지. 약속 지키기 위해서, 어? 25일 날 배를 띄웠다, 이게. 서해안을 통해서 부산항에 입항. 26일 날, 목포에서 뭐를 만나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폭삭 가라앉았다, 이게. 폭풍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자, 그러면, 매수인은 27일이 되어도, 채권자는 27일이 되어도 배가 안 오더라. 그래서 28일 날 약속 위반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무슨 사유 없이 빨리, 후발적 불능됐다는 입증하면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채권자 채무자란다. 채권자도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이 목포에서 폭삭하면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준거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걸 하면 뭐뭐 없어졌노? 배는 누꺼? 채무자. 손해는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원칙. 원칙.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치? 일단은 기준은 채무자, 매도인만 없으면 되는데,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이걸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그 다음에 자연력, 태풍, 수해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채무자주의 되겠습니까? 요거 쌍방울 규칙 사유 없이 그 다음에 만약에 부동산 집 인도하기로 했다 매매 옆집에 사는 병의 실화로 집이 불나가지고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럼 요 제3자 병의 행위로 불능 소실 소실 뭐 불타버렸다 이런 게 하면 이건 전부 다 채무자주의 있다 이거 채무자주의 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준거 있으면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소멸 일단은 기준은 누구만 없으면 되냐면 위험부담 채무자만 없으면 된다 근데 만약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무슨 지체 중에 수령지체 중에 하면 누가 손해를 부담한다 채권자 그럼 채무자는 돈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예외가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채권자는 누구를 가리키노? 매수인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책임져. 매수인은 뭐만 주면 되노? 돈만 주면 되지. 요 채무자주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 채권자주의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만 청구. 이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만? 대금만 청구. 이렇게. 이게 채권자의. 채권자주의는 그럼 딱한 개.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딱세 개.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수령지체 중에 하모닉은 채권자주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채권자주의가 되면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만 받으면 되노? 돈만 받으면 되죠. 물건값. 무슨 값? 물건값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렇게 채권자주의가 돼가지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만 받아 대금만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매도인이 이익 본 게 있다. 예를 들면 운송비가 절약됐거나 봉금이 절약됐거나 절약된 돈, 그걸 이익 본 거는 뭐 본 거는? 이익 본 거는 누구한테 돌려준다? 채권자에게 반환한다. 끝. 되겠습니까? 예, 그거. 거기 어딨냐면 487페이지 그거 한번 보자. 법조문. 537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서 핵심 단어. 핵심 단어 빨리. 쌍방의 책, 쌍방이 핵심이지. 무슨 방?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맞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면 뭐만 없어졌나? 아까 물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슨 방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다음에 538조 채권자 귀책 사유로는 이행 불능인데 당사 일방의 채무가 줄쳐야지 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누구?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채무자는 매도인을 가리킨다 했다. 487 되겠습니까? 예. 법 좀 다시 본다고 538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무슨 지체? 수령지체 중에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역시 똑같다. 채권자주의 대금만 청구. 그 다음에 이런 채권자주의 전항의 경우 전항의 경우는 무슨 자주의다? 채권자주의지. 한데 매도인 채무자가 뭐 본 게 있다? 이익 본 게 있다.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그 채권자에게 뭐 한다? 상환. 아까 뭐 운송비, 보험비 이런 게 전략돼가지고 이익 본 게 있다. 그런 거는 뭐 한다? 누구한테 돌려준다? 채권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자, 대표예제 갑니다. 자,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하면 이 건물이 병의 방아. 아까, 자, 요 병의 방아, 이건 무슨 자주이고, 빨리? 무슨 자주이? 채무자주이지.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병에게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하고 갑과 을 사이에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맞습니까? 예. 갑의 권리 의무는, 갑은 의무는 면하고 권리도 뭐한다? 소멸. 답은 몇 번? 2번. 무슨 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채무자주의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갑은 의무는 뭐하고? 면하고 권리는 뭐한다? 소멸.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답은 몇 번? 2번. 자, 갑니다. 2번. 갑과 을이 을 소유의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이 인도 전에 뭐 됐다? 불타버렸다. 이게. 계약 후 불타버렸다. 이거 후발적 불능이라 해야 된다.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데 틀린 거. 갑니다. 자,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유로, 자,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유로, 양쪽 다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을은 갑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소멸, 소멸. 이렇게 나와야 된다. 무슨 자주의니까? 채무자주의니까. 그 다음에 이건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주택이 소실된 경우, 됐습니까? 역시 1번, 2번 같은 말이죠. 그죠? 뭐, 아무 일이 없었던, 그럼 만약에 계약금 준 거 있으면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로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갑은 그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지금 매도인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금 준공조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고. 자, 갑의 과실로 하면 이건 이행불 아니 갑의 과실로 갑은 매수인이죠.
갑의 과실로 하면 지금 갑은 뭐고? 매수인이지. 채권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어른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채권자주의. 그 다음 을의 과실로. 자, 을의 과실로 하면 이건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지. 매도인의 잘못으로 불능. 갑은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1, 2, 3, 4 다 맞죠? 예. 5번 갑니다. 을의 갑의 갑은 매수인입니다. 갑의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뭐 중에? 수령 지체 중에 하면 이건 무슨 자주의? 빨리 채권자주의. 채권자 그럼 어른 갑에게 매매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알지? 무슨 다? 있다.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 갑니다. 뭐를 위한 계약? 제3자.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럼 갑이 을에게 자동차 한 대 주면서 그럼 자 500만원 주기로 했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 팔았다 마이. 그럼 을은 갑에게 얼마 줘야 되노? 500만원. 을이 누구에게? 갑에게 줘야지 원칙. 근데 갑이 나한테 줄 필요 없고 돈은 누구한테 지불해라? 병에게 지불해라 라고 하니까 을이 무슨 케이? 오케이. 그래서 을이 병에게 500만원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놨단 말이야. 누구에게 줄 거를? 누구에게 주기로? 병에게. 이걸 제3자를 위한 게 이렇게 한대. 그럼 이 갑을 뭐 요약자라고 그러고 을을 뭐 낙약자라고 그러고 병을 무슨 자? 수익자. 갑을 무슨 자? 채권자. 요 중요하다. 요약자가 채권자다. 낙약자가 무슨 자? 채무자. 병을 무슨 자? 제3자. 요거 하고.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갑과 을을, 요걸, 어? 무슨 관계? 보상관계다. 되게. 무슨 관계? 보상관계. 보상관계가 이 계약관계. 계약관계가 이거 기본관계. 됐습니까? 그럼 갑병을 이걸 뭐 대가관계다. 무슨 관계? 대가관계. 그러면 여러분 아까 했죠? 위험부담은 누가 기준? 채무자, 매도인. 위험부담은 누가 기준? 채무자, 매도인만 귀책사유 없으면 되고 상대방도 없다. 채무자주의. 상대방이 있다.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그치? 근데 만약에 기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럼 위험부담은 기준 채무자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그럼 상대방도 없다. 채무자주의. 상대방이 있다. 뭐 대금만 청구. 채권자주의. 위험부담은 기준 누구만 없으면 된다. 빨리 채무자. 그지? 그럼 여기는 기준이 요게 기준. 갑과 을의 기준. 보상관계.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요 대가도 뭐 대가 관계도 계약하고 관계 없다. 끝. 요게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 기준 누구? 요약자 낙약자. 계약 당사자 누구? 요약자 낙약자. 그지? 그러면 보상관계가 계약관계. 보상관계 하자가 있다.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보상관계 하자가 있다.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그러면 아까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이다 아니다? 빨리. 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이라는 단어는 어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 취소권 없고. 해제권 취소권 없고. 해제권 없으니까 무슨 회복? 원상회복 없다. 특히 여러분 특히 수익자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됐습니까? 원상회복 없고 오직 수익자는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만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만 있다. 어? 그 다음에 또 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어사 표시하는데 됐습니까? 무슨 어사 표시? 수익어사 표시인데 요거 무슨 어사 표시? 수익어사 표시 됐습니까? 자, 수익어사 표시 전, 후 이게 중요하다. 자, 수익어사 표시 전에는 수익어사 표시 전에는 그러면 요 수익어사 표시는 뭐냐면은 수익어사 낙약자 수익자에게 수익어사 표시는 역시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권리취득요건, 권리취득요건, 권리 무슨이? 권리취득요건, 무슨 취득요건? 권리. 그러면 권리 수익어사 표시하기 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철회 변경할 수 있고 수익어사 표시 후에는 계약 철회 변경할 수 없고 수익어사 표시 후에는 철회 변경했다.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여전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어? 그 다음에 요 대가 관계는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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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병. 다시 뭐?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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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병. 다시 뭐?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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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병. 다시 뭐?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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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병은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 이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러면 계약,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고 난 뒤에 갑과 병 계약이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돼도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돼도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고 수익자는 여전히 500만 원 지불해라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 낙약자는 이게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된 걸 가지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그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템이 중요하노?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495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제3자는 틀린 것. 그렇게 읽는 거다. 문제할 때 그렇게 읽는 거다. 제3자 계약 틀린 것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설명으로 틀린 것. 끝까지 다 읽으면 안 된다. 제3자 계약 틀린 것. 1번 수익자는 자, 수익자는 누구? 병은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 해제, 원상회복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하는 원상회복 있다 없다? 없다. 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수익어사 표시한 수익자는 됐습니까? 자, 수익어사 표시는 아까 권리,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뭐? 권리취득. 무슨 취득? 권리 취득하면 낙약자에게 바로 이행해라고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낙약자는 만약에 요약자가 자동차 안 주면 무슨 차 안 주면? 자동차 안 주면 누구한테? 수익자에게 또 돈 주는 걸 무슨 절? 거절. 그걸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누구에 대한 항변으로? 자, 낙약자는 누구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요약자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거기에 그래서 낙약자 요약자 계약에 관련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이렇게 쉽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 거죠. 여러분 갑이 병에게 500만 원 채무가 있습니다. 얼마 채무? 500만 원 갑 그걸 자동차 너가 갚아라. 오케이. 그러면 갑이 병에게 500만 원 채무 치기로 해도 요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 갚으면 둘 다 소멸하는 거. 요거 을이 갚는다고 책임져도 요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 거.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그러고 무슨 적? 병존. 요거는 소멸하면서 을이 책임지는 거. 이걸 뭐 면책적 채무인수. 그지? 우리 전세권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종전의 소유자에 반한 채무는 소멸하면서 신소유자가 전세금 지급을 한 걸 책임지죠. 그걸 뭐 면책적 채무인수 그지? 근데 요 제3자는 요 을의 채무가 있으면서 갑도 갑이 채무지면서 을도 여전히 채무지는 건 무슨 적? 병존적 채무인수라야. 다시 뭐 병존적 채무인수라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4번 채무자와 인수간의 계약으로 체결된 병존적 채무인수는 주어 무슨 적? 병전적 채무인수는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1, 2, 3, 4,
아까 3번 틀렸죠, 그지? 3번. 3번은 아까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지? 누가 요약자가 자동차 안 주면 낙약자가 수익자가 돈 달라더라도 돈 주는 걸 무슨 절? 거절.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그걸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 하는 말은 3번은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5번도 중요한 질문인데, 갑이, 여러분, 갑이 자동차 주면서 꼭 이렇게 돈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누가? 어리 병에게 500만원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면서, 무슨 차 주면서? 요 어리 병한테 500만원 받을 채권이 있단 말이지. 500만원 무슨 권이 있다? 채권. 누가? 어리. 그럼 자동차 받으면서 내가 요 받는 거, 돈 주는, 원래는 돈 주는 게 정상이지만, 자동차 받으면서 채권이 있다 없다? 있다. 받을 게 있는데 그걸 뭐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그걸 뭐? 수익자, 이건 채권이고 수익자 입장에서 채무죠. 채무를 뭐 하는 거? 면제. 무슨 제? 면제하는 것도 뭐를 위한 계약이다? 제3. 꼭 이거 자동차 주면서 500만 원 적극적 급부뿐만 아니라 낙약자의 채권, 즉 수익자의 채무를 뭐 하는 거? 면제. 500만 원 받지 않겠다. 받을 돈 안 받겠다. 그것도 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 그래서 5번 계약 당사자가 무슨 자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뭐 하는 계약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준하는 것으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자, 그래서 여기는 기준 요약자와 낙약자, 그 다음 무슨 관계? 보상 관계가 계약 당사자 기준,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계약 관계 기준, 보상 관계 하자가 있으면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갑병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 됐습니까? 하고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돼도 계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을 선표시는 권리취득. 수익을 선표시 전에는 요약자, 낙약자는 얼마든지 계약 철회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익을 선표시 후에는 요약자, 낙약자는 임의로, 자, 그거 중요한다. 요거 잘 낸다. 후에는 임의로 계약을 철회 변경할 수 없지만, 후라 하더라도, 요 보상관계 하자를 가지고 차고 사이강박이 있었다. 후라 하더라도, 후에는 임의로는 안 되고, 뭐로는 안 되고, 임의로는 안 되고, 뭐를 가지고? 하자, 차고 사기 강박을 가지고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거 잘.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해제해지. 그죠? 해제해지는 여러분 오늘 프린터, 그죠? 원래 다음 주 할래도 오늘 뭐 조금만 하고. 다음 주 가져와야 된다. 뭐 안 가져왔어요. 이러면 다음 주 해제 안 하고 바로 매매로 넘어간다. 안 가져왔어요. 뭐 다시 주세요. 없다. 제일. 그래서 이 프린트 안 나간대. 예. 프린트 선생님들이 막, 여러분 프린트가 많아야 좋거든. 왜냐면 선생님이 자꾸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를 짜가 조금씩 해주는데 막 하면은 선생님 뭐 저 데스크 와서 저번 주에 봤는데 안 받아서 이러니까 막 해갖고 데스크에서 막 힘들어하면 선생님이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프린트 안 해준다. 그래서 선생님 제발 프린트 좀 해주세요. 선생님 한 번 받고 절대로 달라 안 할 때 자꾸 그래야 된다. 다른 선생님한테. 학계론 뭐한테 뭐 아무 때나 선생님한테 선생님 프린트 좋은 거 많거든.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근데 안 준다. 선생님이 하세요. 왜? 있으면 주는데 없다. 나는. 아, 나. 예? 뭐 뒤져보면 또 어디 있다. 따. 자, 무슨 죄? 해지. 그지? 그럼 첫 번째 그 해제와 여러분 그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제목을 좀 적어 봐야지. 제목을
2시 되기 전에는 마친다. 좀 시작하다가 마치겠지, 그제? 해제와 해지, 취소, 그제? 그럼 이건 뭐? 공통점 차이점이지. 이건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됐습니까? 무슨 점? 공통점 차이점인데,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잘 출제하고, 어? 그 다음에, 해제와 해제계약. 무슨 죄? 해제와 해제계약. 요것도 무슨 점? 항상 용어잖아요, 용어. 용어잖아요. 용어가 너무 무슨 점? 공통점 차이점인데, 요거는 뭐를 가지고 내냐면, 공통점을 가지고 내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제권자. 네 번째, 뭐, 실권 약관의 특약. 원래 요 책 가지고 하면 이거 안 하거든. 근데 시험 문제 잘 낸다.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약관. 다섯 번째, 해제권의 발세. 되겠습니까? 있는데, 자, 들어간다. 여러분들, 해제는 일단 유효. 일단 뭐 한 걸? 유효한 것을 해제권자가 해제 의사 표시하면은 뭐 해서? 소급해서 무효. 이거 뭐? 해제. 해지는 역시 일단 유효. 어? 해지권자가 해지 의사표시하면은 장래에 항하여 효력 발생되지. 이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급해서 무효. 이거 뭐? 해제. 장래에 항하여 하면 뭐? 해지. 요거는 취소. 취소는 일단 유효.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 해서? 소급해서 무효. 그러면 해제하고 구조가 같은 건 취소지. 그거,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린트 보면 취소는 일단은 뭐하고? 유효하고 취소권자 취소하면은 소급해서 무효인데 취소에서는 무슨 이득?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받은 거 있으면 뭐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뭐? 받고 하는데 이자 없다. 꼭 기억한다. 그런데 여러분 취소인데 가끔씩 나온다. 특히 매매에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이자를 붙여서 반환 OX, X 취소에서는 절대로 뭐 없다. 그거 핵심이다. 그 다음에 취소는 가면 취소는 딱 네 개에서만 취소라는 말 쓰고 그 외에는 취소라는 단어 못 쓴다. 민법에서는 딱 몇 개? 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 외에 취소라는 말 쓰고 있으면 OX, X. 그럼 만약에 이런 취소 사유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취소하기로 약정하면은 그대로 유효 무효, 유효.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는 딱 몇 개? 네 개. 법정 요거밖에 없다. 그럼 해제는 일단은 뭐다? 유효고 해제권자가 해제하면은 소급해서 무효인데 주로 이거는 일시적 계약, 매매 정력 교환 이런 데. 그럼 요거는 어쨌든 취소에서는 무슨 이득이라는 말 쓰고 부당이득, 해제에서는 무슨 회복? 원상회복이라는 말 쓰면서 요거는 돌려줄 때 뭘 붙인다? 원칙? 이자. 그 다음에 해지는 일단은 유효한데 장래에 항하여. 장래에 항하여 나오면 무슨지? 해지, 비소급효. 그럼 요거는 아까 해제에서는 청산 의무라는 말을 쓰지만 해지에서는 뭐? 해지에서는 뭐? 청산 의무. 해제에서는 무슨 회복? 원상회복 하는 거. 되겠습니까? 이건 계속적 계약에서 이런 해지라는 말 쓴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취소와 해제의 공통점은 취소와 해제의 공통점은 일단은 뭐다? 유효한 것을 무슨 표시로? 의사표시로 뭐 시킨다? 무효화 시키는데 뭐? 소급표. 소급표가 있으면 해제, 소급표가 없으면 뭐? 해지. 그지? 취소도 소급표. 형성권. 무슨 권? 형성권. 형성권이고 강행규정 지워야 되겠다. 이게. 무슨 규정? 강행규정 지우고 형성권이면서 무슨 행위? 단독행위.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면서 자, 그 다음에 해제
취소 또 가는데 해제는 아까 어디에 계약에만 쓰는 단어다. 어디에만 계약하고 해제는 두 가지가 있다. 채무불이행 윗바로 하면은 무조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걸 법정해제라는 말씀다. 무슨 해제? 법정해제. 무슨 해제? 법정해제. 무슨 반? 위반. 그걸 채무불이행으로 하면 법정해제고, 그 다음에 위반 안 해도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하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걸 무슨 해제? 약정해제. 그래서 해제는 법정뿐만 아니라 뭐? 약정이고. 그럼 이 행사기간은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해제에서는 아까 무슨 회복? 원상회복인데, 요 원상회복은 뭐를 불문? 선악불문하고 무슨, 뭐, 원물상한. 원물상한이 불가능한 가격. 금전을, 아까 금전인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인다? 원칙. 이자. 그럼 취소 갑니다. 취소는 모든 보면 계약 단독의 합동행위인데, 딱 요거는 몇 개? 네 개. 그걸 법률 규정에서만 발생한다, 오직. 그럼 법정이 있고, 그러면 취소에서는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는 취소하자라고 약정으로 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게 그게 핵심이다. 해제는 약정으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요 취소권 행사 기간은 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계약한 날로부터, 계약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둘 중에 한 개 또는이다. 또는이다. 및 하면 안 된다. 또는 둘 중에 한 개가, 어느 한 개가 완료하면은 취소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 무슨 이득? 부당이득. 아까 위에 했죠. 뭐는 안 붙인다? 이자 없다. 근데, 그럼 부당이득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는 걸 취소해서는 부당이득이라 하는데, 선의 수익자와 두 분류로 나온다. 아까 해제는 뭐 선악불문하고 전부 다 원상회복인데, 여기는 취소는 선의의 수익자와 무슨 수익자와 선의의 수익자와 제한 능력자는 선악 악일 때도 마찬가지다. 됐습니까? 선의의 수익자와 제한 능력자는 무슨 이익? 현존 이익 반환한다. 무슨 이익? 현존. 악이 그 외에는 뭐 이익에다가 악이는 그죠? 악이는 뭐 이익에다가 뭐를 붙여서 이자 그지? 그럼 여기서 그죠? 여기서도 일단은 이자 가상 그거 지운다 일단. 원래는 취소에서는 뭐 없다. 이자 없다 원래.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다음 주에 한다. 몇 번? 2번. 중요하다 이거 2번. 무슨 제와 해제와 해제 계약.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침. 예, 수고하셨습니다.